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경산까지 연결하는 화랑마을 조성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 구시가지의 한옥은 고도 보존법에 묶여 수리도 제대로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한옥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육아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임의용 전열기로 인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은 비교적 높습니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서부 내륙 등 곳곳에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며칠 동안 포근하더니 다시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점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낮 기온은 3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오늘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과 북부 동해안 지역은 아침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 산간은 오늘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가 밤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외 지역도 곳곳에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화랑마을 조성공사가 본격화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영천, 경산까지 연결하는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로 2,300억 원이 투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삽식의 연축화 퍼포먼스가 화랑마을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화랑마을은 경주시 석장동 동욱대 인근 29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됩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3년 뒤인 2016년, 공사비는 1013억 원입니다. 유물 전시관과 교육관, 생활관, 명상관 등이 들었으며 화랑도 정신 개성을 위한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화랑의 정신과 기상을 익힐 수 있는 새로운 화랑의 성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랑마을 조성은 신라와 가야, 유교 등 도내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는 경주를 중심으로 청도와 영천, 경산 등을 연결합니다. 오는 2016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신라의 전통도 회복하고 또 문화벨트도 조성하고 관광사업, 또 문화중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주 발전에 새로운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화랑마을은 경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오늘부터 2014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권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은 23개 대학 13,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 접수와 창구 원서 접수를 선택하거나 병행해서 접수하는데 경북대와 대구교대, 대구한의대 등은 오늘부터, 계명대와 대가대, 대구대, 영남대 등은 내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험생들은 선택형 수능의 변수를 잘 분석해 표준 점수와 100분위 반영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파악할 것을 입시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3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구미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 수출액은 3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줄었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34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반면 올해 수입액은 112억 8천만 달러로 4% 증가에 그쳐 구미 지역 무역 수지는 22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1% 늘었습니다. 구미 지역의 수출 증가세는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수출이 16%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진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정신세계까지 엿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1881년 스페인 남단의 항구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난 파블로 피카소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24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모네를 필두로 한 인상파와 고갱의 원시주의, 고흐의 열정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당대 화단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판화 작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 평생 동안 2천여 점의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 특별전에는 스페인 피카소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피카소 진품들이 대거 전시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누구누구, 누구에서부터 피카소까지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식 전시가 많았으나 이번은 213점 모두는 피카소 생가에서 갖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고 일러스트와 글쓰기에도 남다른 소질을 보여 사파가와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당시 발간된 책과 사파의 원본도 함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태어난 말라가의 19세기 풍경과 피카소의 어린 시절 등을 찍은 사진도 전시되고 있어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그 열정 그리고 뭐 자라는 환경 그 모든 것을 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피카소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피카소 특별전은 내년 2월 23일까지 엑스코 3층 특별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입지 적합성을 미리 검토하고 자문해주는 환경 입지 컨설팅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모두 45건의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 입지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33건이 법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치 못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대체 입지를 찾도록 권고함으로써 8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입지 컨설팅 제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알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정신질환에 의한 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하모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씨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불을 잘 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 집이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본 뒤 방화 충동을 느껴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 구시가지의 한옥은 고도보존법에 묶여 수리도 제대로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한옥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다 건축까지 붐이 일면서 한옥이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시멘트를 벗겨내고 나무와 흙으로 포인트를 주었더니 산뜻한 한옥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와 한 장 교체할 수 없었던 구시가지 한옥이 고도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최고 1억 원까지 개조 비용을 지원하자 리모델링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산뜻해졌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 신축도 르네상스가 도래했습니다. 황남동과 황호동 등 구시가지에는 곳곳에서 신축 중인 한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경주시는 내년에 한옥만을 지을 수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전원마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난개발도 방지하고 또 한옥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에서도 한옥이 선정되는 등 한옥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최대 13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것도 한옥 건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보조금이 제가 그 건축을 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었지만은 앞으로 한옥을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라 도움이 되리. 한옥은 최근 경매에서도 감정가보다 9배나 높은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물량이 없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는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와 맞먹을 정도로 초강세를 유지하자 단독주택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이왕이면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2일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이 농촌 여성들의 농산물 가공 제품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농촌 여성 손맛 솜씨 제대로 알리기 행사를 갖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회가 우리 몸에는 전통식품이 최고다라는 주제로 한과류를 비롯한 조청, 전통 장류,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음료, 건조과일 등 도시민들이 가공하거나 요리하기 어려운 상품 위주로 90개 종류의 우수 농산물을 전시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어제 국회와 태릉선촌에서 구룡포 과명의 홍보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포항시는 국회 관계자와 태릉선촌 선수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룡포 과메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밥반찬 과메기 도시락 시식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른바 전기고데기라고 불리는 임의용 전열기구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사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피해가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모발에 뜨거운 열을 가해 곧게 펴거나 곱슬머리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전기고데기, 즉 임의용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구를 다루는 일인 만큼 화상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임의용 전열기구 화상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만 6살 이하의 영유아였습니다. 영유아 가운데서도 걷기 시작하며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 1살이 44.5%로 가장 많았고 만 1살 미만과 2살이 뒤를 잇는 등 화상 피해자 가운데 어린애들이 유독 많습니다. 영유아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주변 사물을 손으로 만지려는 습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아서 쉽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온 전열기구 8개의 발열판 표면 온도를 쟀더니 최고 섭씨 228도까지 오르는 등 그 위험성이 250도까지 치솟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갑니다. 미국의 경우 제품 본체나 전기 코드에 영유아 화상 주의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고온의 전열기구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의용 전열기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에 영유아 화상 주의라고 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금호공과대학교가 2013년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돼 특허청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억 4천만 원씩 총 7억 원을 특허청으로 지원받아 지식재산과 특허 등과 관련된 지식인재 양성 사업을 펼칩니다. 올해 지식재산 선도대학 선정에는 전국에서 16개 대학이 신청해 금호공대와 공주대, 동국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성주군 참외산업특구가 경상북도 25개 특구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적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특구 지정이 된 성주 참외특구는 대형 유통센터 건립과 참외박스 구격화, 저급 참외 수매 자원화 사업,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혁신을 이뤄왔습니다. 성주 참외특구는 4,500여 가구가 3,870여 헥타르에서 15만 톤의 고품질 참외를 생산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은 대가의 취락이 내려다보이는 입지와 독특한 자연 친화적 인공경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순장곽의 배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은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 목록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박정우 씨 10만 원, 상신공업 주식회사 직원 일동 30만 원, 영천시 동양농기계 대표 우종필 씨 10만 원, 영천시 진영제약 대표 박진영 씨 10만 원, 하나기업 대표 추정민 씨 30만 원,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주민 일동 17만 원, 영천시 서부동 삼산경로당 회원 일동 15만 원, 성주군 길거리 모금 및 가두 캠페인에서 19만 원, 경남 신성아파트 노인회 정병택 회장의 회원 일동 10만 원, 명동칼국수 최수경 씨 20만 원, 한국 TCM 대표이사 강종수 씨 30만 원, 영천시 고경면 홍진식당에서 10만 원, 영천시 고경면 익명의 주민께서 10만 원, 성주군 수륜면 개정일리 주민 일동 30만 원, 송계일리 주민 일동 23만 원, 남은일리 주민 일동 31만 원, 성주군 장계향선 양회원 일동 30만 원, 성주군 나눔봉사단 모금에서 19만 원, 황다현님 7만 원, 인동고등학교 3학년 일반 일동 2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부터 더 기온이 낮아지면서 낮 기온은 3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북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3도지만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은 3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영천과 청도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구미와 김천 모두 아침과 낮 기온이 차이가 없겠고 상주는 오히려 낮 기온이 0도로 아침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동과 의성은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은 현재 3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5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옷차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